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에서 신령님을 모시고 있는 목다나 시당입니다. 구독, 좋아요, 약속! 총론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일을 시도할 수 있는 한 해가 돼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손을 대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거나 이제 그렇게 새로 도약하고 시작하는 한 해. 이제 이럴 때 좀 주의할 점은요. 순서를 조금 잘 정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해야지 그냥 일만 여러 가지로 늘려놓으면 이제 성과는 사실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어요. 일단 한 가지만 뭐부터 시작해서 다음은 뭘 하고 다음 뭐라 이렇게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신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계획대로 조금 그래도 힘이 받쳐주는 한 해가 될 수 있어요. 집안에 이제 경사도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집안에 조금 안 좋은 소식도 들릴 수 있는 한 해예요. 집안에서 좀 우환이 있을 수 있어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고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 자신의 구설은 좀 있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이럴 때는 나도 모르게 주동을 하는 일이 생기고 이상하게 내가 나중에 시작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앞장서 있거나 이제 그럴 일이 있다 보면은 아무래도 잘해도 좀 소리가 있고 못해도 소리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구설이 조금 나를 좀 머리 아프게 할 수는 있겠다. 근데 애정면에서는 박수 칠 만큼 좋아요. 뭐 결혼도 그리고 또 지금 있는 사람하고 사랑도 뭐 여러모로 조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연애도 새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사람을 못 믿어서 연애를 미뤄왔던 분이라면 이럴 때는 좀 믿음성 있는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애정면으로는 참 좋은 배필이 들어올 수 있는 한 해다. 그래서 되게 좋게 보죠. 근데 한 가지 조금 유념해야 되는 건강을 좀 신경을 쓰셔야 돼요. 너무 내 건강을 믿고 안일하게 생각했을 때는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을 들을 수가 있어서 그런 게 조금 힘들 수 있겠다. 이제 그렇게 보고요. 임신생들이 29이에요. 작년하고는 또 다르게 올해는 이제 친구 간의 오해, 뭐 연인 간의 오해, 이제 말들로 조금 오해들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. 무엇보다 회사에서도 동료 간에도 괜히 이제 좀 틀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서 올해는 인간관계를 특별하게 좀 신경 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. 금전이라고 하는 거는 재물은 어차피 없다가도 있고 있다가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손재가 아예 나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좀 내려서 쓸데없는 금전은 안 쓰겠다고 조금 정신만 차려서 이렇게 좀 계획대로 쓰신다면 큰 손재는 모면하겠지만 생각 없이 쓰시게 되면 올해 손재 많이 나요. 재물 관리 또 인간 관리 좀 잘하고 좀 잘하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. 건강 쪽은 괜찮긴 한데 아무래도 연애도 안 된다, 인간도 제대로 안 된다, 뭐 또 일도 안 된다, 사업도 안 된다 이래 버리면 이제 거기에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아무래도 이제 이 신경성, 신경 질환으로 오는 거를 좀 특별히 신경 쓰면 괜찮으시겠다. 병신생들 41세인데요. 이때부터 사실은 정말 마음 아픈 얘기인데 우리 29살 빼고는 운이 다 좋아요. 이때 그래서 대운이 열린다고 그러잖아요. 운이 다 좋습니다. 진짜 77세까지 좋아요. 이제 뭐 늦은 결혼을 하시는 남자분들도 있고 여자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외려 이때는 경사가 나요. 이럴 때는 인연 발언을 많이 해요. 그러면은 정말 이루어지는 일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염두를 하셔서 만약에 내가 인연이 내 마음대로 연결이 안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자꾸 어거지로 안 된다, 맞춰지지 않는다 이럴 때는 정말 한번 믿고 빌어보시면 그러면 올해는 분명히 연짝이 제일 좋은 배필이 그렇게 해서 내 집안에 경사를 알릴 일이 있어요. 재물도 괜찮아요. 올해는 사업이나 영업이나 뭐 이런 쪽을 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뭐 인센티브가 오른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재물이 좀 오른다든지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올해 봉급도 오를 수 있는 한 해기는 해요.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재물은 왕성합니다. 이제 건강은 많이 돌보는 한 해가 돼야 돼요. 이럴 때는 건강검진도 또 내 몸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는 게 좋겠어요. 무신생이죠. 53세죠. 올해 부동산이든 동업이든 아니면 이제 뭐 내가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 같이 협력하는 협력사가 들어오든 이런 게 조금 방향이 좋은 쪽으로 흘러간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은 괜찮다. 근데 문제는 내가 직접 집을 짓고 내가 직접 흙을 만지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.
이렇게 사람한테 맡기는 것까지는 나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, 재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늘리는 재물이 돼요. 그렇다는 건 써야 재물이 늘린다는 거니까 이럴 때 운을 한번 제대로 한번 받아보세요. 그러시고 나면 괜찮을 것 같고, 애정운 전선으로도 만약에 이제 재가를 생각하신다면 이것도 진짜 재가에 대한 운도 있어요. 이때는 이제 내가 상처를 받아서 누구를 못 만나고 있었다, 아니 인연을 이제 좀 등지고 있었다 하면은 다시 한번 인연에 대해서 조금 기우뚱할 수 있는 이런 그런 사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. 부부간에도 서로 조금 냉랭했고 차가웠다면 이때는 한 번에 집안에 뭐 일이든 뭘 무슨 이제 근거가 됐던 간에 한번 다시 붙는 일, 서로 이렇게 좀 쳐다보는 일도 될 수 있어서 아무래도 애정 부분으로는 좋게 이야기를 합니다. 건강 쪽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. 뭐 사고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가 되거나 막 그런 거는 없어요. 하지만 이럴 땐 있어요. 금전이 너무 크게 들어오면 몸이 아플 수 있다는 거.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얻을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니까 운도 괜히 받으라는 게 아니에요. 65세가 됐네요. 병신생들도 올해 운수가 열려서 투자, 매매, 또 부동산 아니면 뭐 이렇게 땅을 사시거나 투기를 하시거나 그런 부분도 괜찮아요. 잘게 잘게 넣으시면 그 잘게 잘게 넣은 게 외려 나한테 소득으로 돌아와요. 한데 크게 갑자기 욕심을 해서 너무 크게 크게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, 그럼 외려 그게 좀 반토막이 나시거나 좀 나한테 이제 웃음으로 연락할 일이 좀 덜하죠. 건강은 돌보세요. 건강 무조건 돌보는 한 해가 되세요. 이럴 땐 건강은 스스로 돌보시고 재물을 왕성하게 받으세요. 이럴 때는 이제 친인척 간에도 단합이나 화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오해가 쌓여서 못 봤다 좀 그랬다면 이때 화해에도 기류도 흐를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.